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뭐 좋은 쪽으로요, 나쁜 쪽으로. 갑자기 심장마비 와서 앰뷸런스에 실려 가시고 살아나신 거예요. 되게 힘들어요. 뭐 쉽게 표현하면은 기분 좋았다라는 거는 이제 뭐 크고 작은 간에 이제 일이 잘 마무리되고 안정적으로 구설 없이 잘 돌아가는 경우인데, 뭐 이제 이걸 좀 기분 좋았다고 해야 될지 대견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. 근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. 쉬우면서도 사자고라는 게 있거든요. 이제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는데 폐혈증이 왔대요. 그분이 이제 소문 듣고 오셨는데 상담을 하는데 그 집에 묘자리가 나오더라고. 근데 묘에 물이 차더라고요. 그래서 얼른 사람 살리고 싶으면 묘를 팔아. 근데 아직 명부전에는 이 사람이 사자고에는 안 걸려 있다. 북망에는. 근데 병원에서는 길어야 3일 바라본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얼른 이제 사자고부터 해놓고 빨리빨리 서둘러라. 일단 사람 살려내놓고 이제 묘는 얼른 해가지고 날짜에 상관없이 산에 가서 재물이 간단해요. 이제 큰 시루를 몇 개 찌고 세 개 찌고 솥밥을 하고 이제 사자상을 별도로 하고 이제 마련을 해서 했는데 정말 묘가 있는데 푹 꺼졌더라고. 그래갖고 이제 그분 이제 일하시는 분 아픈 분 이름 써가지고 이래저래 일을 했는데 살아나신 거예요. 정말로. 예. 그래갖고 거기서는 정말로 다 장사 치르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그런 점들이 되게 좋죠. 병원에서는 이게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간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을 해냈을 때 정말 좋죠. 정말 하나 살려냈구나 하고. 근데 제자님들이 사자고를 푼다고 했을 때 되게 힘들어요. 정말로 자기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. 같이 실려갈 수가 있어요. 갑자기 일하다가 간혹 보시면 막 앰뷸런스에 실려가시고 병원에 가시는 분들 있고 가는 도중에 심장마비 와서 진짜 가셨다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보통 표현하면 뭐 주당살 맞았다고 하고 사자고 맞았다고 하고 이렇게 하죠. 그러니까 우리 제자님들이 정말 그 제갓집을 이렇게 일을 해줄 때는 어떤 때는 정말 자기 몸 내놓고 해요. 목숨은 이제 할머니, 할아버님 전에 맡겨놓고 귀신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또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물론 귀신이 시키는 대로 다음은 죽어요. 작두 타시는 분들이 제정신으로 타겠어요? 그 칼을 갈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소름 돋네요. 그런 칼라루의 일을 해가지고 일을 잘 마무리해 줬을 때 그거는 정말 그분들이 계시니까 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. 저는 개인적으로 작두를 안 타지만